오늘 굉장히 특별한 지부이신 거 아시죠? 네. 네.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네, 지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이분을 레전드라고 부릅니다. 홍경태 촬영 감독님, 그리고 이번 담아납을 통해서 급부상하시는 무술 감독님, 이건문 무술 감독님 두 분을 모시고 네, 관객분들과 영화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경표 촬영감독이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문 무술 감독입니다. 오늘 지부인은 그 시사 신청을 받은 사진의 질문을 예, 유저분들한테 질문을 받았고요. 그 질문을 조금 제가 손을 봐가지고 예, 질문을 하나하나씩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채택되신 분은 지부이가 끝난 후에 앞에 나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네, 준비된 옹경도 촬영하는 이근문 무술감독님의 사인 포스터를 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교훈이 없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박수! 굉장히 좀 특별한 자리인데요. 홍경표 촬영감독님 이렇게 모시고 지부이를 하는 시간이 올 줄을 몰랐네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화를 관객분들하고 같이 보셨는데요. 내일 개봉이고 한데 좀 이렇게 작업한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은 참 이상한데요. 오늘 뭐 이렇게 이 관이 좀 특별한 또 돌비 시네마 관이고 해서 혹시 관객분들하고 이 영화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예, 오늘 즐겁게 봤습니다. 이 관은 사실은 되게 4K의 돌비 애트모스 이 관을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서울에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이거 작업을 4K로 하고 돌비 애트모스로 했는데 시사회 때는 2K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화면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은 되게 행운합니다. 예, 정말 좋은 시기로 좋은 화질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화질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반응이 조금 궁금했는데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시원찮아서 이 영화를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좀 의심을 하신 것 같은데 잘 보셨죠? 네. 뭔가 또 이상하잖아. 잘 보셨죠? 네. 네. 있었어요. 네. 밥가락에 찍었습니다. 인천에 송부에서 왔어요. 아, 스님 반려 관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찍었습니다. 여기. 송부에서 71살이에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주 찡한 소감이었습니다. 네. 그, 영화,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씩 드릴 텐데, 뭐 이렇게 뭐 순서가 영화의 어떤 흐름하고는 상관없이,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또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 액션 장면들에서 특히 그 맨손 격투시에 좀 타격이 되어질 때, 딱 맞는 순간에 고속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효과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이 장면을 위해서 이제 어떤 촬영과 무술 난무에 어떤 합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장면을 구현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사실은 액션 영화라 제가 액션은 처음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무술 감독 이근문 감독이랑 액션은 합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려고 고민을 해서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건문 감독이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액션 단편 찍은 게 있어요. 그거에 착안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거를 그러면 이번 영화에 접목시키자 해서 그 되게 재밌게 만든 단편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집에서 그냥 놀면서 찍었대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우리가 실사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존 영화에서 타격을 했을 때 카메라로 속이거나 뭐 안 보이게 하면서 뭐 맞는 척하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 타격을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스톱모션으로 하면서 배우랑 그 액션의 합을 절묘하게 짜고 카메라랑 호흡을 잘 맞춰서 그거를 한번 진행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결과가 좋아서 계속 했었습니다. 다음은 예,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삼박자가 맞아야지 가능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약간 리얼한 액션이 어울린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낸 것도 있고 배우랑 촬영 감독님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이게 가능한 액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한테 주문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촬영 감독님 찍어주시는 것도 너무 이제 호흡이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더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편집에서 망가질 수가 있는데 편집까지 깨끗하게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 액션은 되게 제가 한 100% 핸드헬드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고속이 들어가고 그런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션이 되게 중요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의 어떤 스피드라든가 강약 조절하는 것이 그래서 액션 장면은 100% 제가 핸드헬드로 한 대로 가지고 찍었습니다. 이 영화는 굉장한 체험입니다. 근데 그 이 장면이 촬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배우분들이 기존에 좀 연기하는 액션 연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뭐 타격을 하거나 이런 연기를 네. 하셔야 될 텐데 또 아무래도 이전에 해보지 않은 그런 연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좀 배우들하고 어떠셨나요? 배우들이 처음에 리허설을 처음에 되게 어색해했는데 한번 해서 이제 정상 스피드로 만들어서 현장 편집기로 보여줬을 때 되게 재밌다. 신선하다. 실제 맞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강화하자 해서 역시 배우들이니까 또 그런 합의나 순간의 어떤 감각 그리고 카메라하고도 맞춰야 돼서 그거를 밸런스를 리허설을 좀 많이 했어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거의 관객들이 느끼지 못하게 실제 타격해서 맞는 것처럼 정확하게 딱 그 임팩트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배우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박자가 처음 이제 해보는 어떤 연기의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혹시 좀 의심을 하지 않으시던가요, 배우분들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푸티지를 보니까 이게 자기가 뭐 저 황정민 씨가 정재를 직접 간격하고 정재도 때리고 하는 게 그대로 나오니까 샷을 나누지 않고 되게 좋아하셔서 되게 흥분했대. 배우들이 되게 좋아하셨어. 네, 무슨? 예, 굉장히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항상 뭐 회식을 할 때나 그럴 때마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흥분된다고. 촬영하는 게 흥분될 정도로 너무 기분이 좋고 황정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정재 얼굴을 때려보겠니? 라고 하셔서 이게 속으로 좀 쌓이신 게 있나? 할 정도로 근데 두 분이 워낙에 호흡이 좋아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다가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날라오는 주먹만 보면 바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센스들이 좋으니까 어렵지 않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가 관객분들의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이제 격렬한 액션이고 한데 실제 그 배우분들이 액션 연기는 어느 정도 분량으로 하시고 또 혹시 뭐 스턴트나 이런 부분들도 관객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있을까요? 눈치채셨나요? 아니요. 대역을 안 썼어요. 대역을 안 썼고 본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눈치는 못 채셨을 것 같아요. 그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이 영화 핵심이 그 실제 배우들이 직접 다 몸으로 하는 게 컨셉이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긴 했어요. 자신 치고 나가는 것들을 배우가 직접 해가지고 황정민 씨한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 사실은 그 차 두 대를 뚫고 나가는 게 그 직접 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그 배우가 직접 했어요. 그것도 막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다 직접 해가지고 다칠까 봐 우리 좀 걱정을 했었어요.
말씀드리면 박정민 배우가 이제 차로 때려받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하셨습니다. 직접 했어요. 화면이 너무 짧아서 실제 카메라 세 대를 놓고 찍었는데 이게 너무 세게 박으니까 실제로 하니까 그 보면 더 이상 편집할 수가 없었어. 그 기록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 박으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굉장히 영화만큼이나 현장도 격렬한 현장이었네요. 네네. 자, 그럼 그 홍경표 촬영 감독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놀라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도쿄, 인천, 방콕 각 도시별로 화면의 색감과 질감이 바뀌고 있는데요. 도시별로 선택한 어떤 색감의 의미와 또 이런 촬영을 통해서 좀 기대하셨던 그 어떤 효과가 있으신가요? 예, 뭐 이 시나리오 이야기는 되게 심플하게 딱 전개가 돼 있어서 첫 장면은 되게 약간 킬러, 이렇게 버림받은 킬러가 저 여자도 떠나보내고 일본에서 거의 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알코올에 쩔어서 그러면서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우울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을 날씨랑 더불어 로케이션 또 다 비도 오고 이렇게 좀 흐린 날 그래서 블루 톤에 좀 차가운 톤 블루라기보다는 좀 차가운 톤에 찍을 했었고요. 그게 한국에서까지 마찬가지로 그게 계속 전개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는 장례식 지낼 때까지도 차갑게 가다가 딸을 찾는 것부터는 그 뒤에 이제 그 장면은 꼭 제가 횟집에서 뒤에 석양이 있을 때 찍고 싶었었어요. 한 줄기 좀 뭔가 그래도 딸내미에 대한 정보를 처음 알 때 자기 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건 좀 정서적으로 담고 싶어서 그래서 되게 차갑게 지내다 이제 인남이 방콕으로 떠날 때 처음으로 해가 딱 걸려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랗게 전개될 걸 미리 좀 보여주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정제 레이 거를 다 끝나고 방콕은 덥고 후덥지근하고 이제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그 죽어있던 인남 그동안 이렇게 피폐했던 인남이 딸이라는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를 얻어서 점점 삶의 의욕을 느끼면서 그런 좀 더 이제 달리 카메라도 계속 인남을 따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인남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카메라도 거기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인남을 쫓아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톤들은 시나리오 초기부터 이미 잡았었고요. 그리고 태국 가서 촬영할 때도 이미 룩업은 테스트 때 다 잡아놓고 현장 편집할 때도 카메라에도 룩업 씌워서 태국 장면들은 다 촬영을 했었어요. 미리 다 컬러들은 잡아놓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 인남이 방콕을 떠나기 전에 이제 예전 이제 상관이랑 만나서 이제 그 좋아하는 장면이 다들 이렇게 그 장면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깥에 걸려있는 어떤 풍경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관객분들은 이제 보시기에 그게 혹시 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리얼 저 시지 싫어합니다. 본인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저는 시지 그런 풍경이 그날 그건 되게 좀 특이한 너무 세서 사실은 다시 찍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워낙 15분 만에 못 찍어서 원래 스케줄을 이틀 잡아놨어요. 근데 하늘이 되게 흐렸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런 하늘이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그 레드 지금보다도 더 진했어요. 사실은. 근데 약간 지금 뺀 거예요. 너무 막 시뻘겋어서. 그래서 저게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쓰라는 같다 싶어서 그냥 썼어요. 너무 그 시뻘건데 또 관객분들이 안 믿을까? 근데 저게 진짜 네. 그 장소는 어떻게 뭐 실제 있는 장소인가 아니면 예, 세트? 인천에 되게 저 장소를 지금은 이제 올 작년 말인가 올 말에 이제 없어진대요. 횟집 오래된 횟집이에요. 거기가 아는 사람들만 가는 그 뒤쪽에 이제 뭐 공장도 있고 이렇게. 썰물 때 이렇게 빠져나가고 막 이런 데인데 저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정서적으로 그다음 거기 이제 인남이 또 통화받는 것도 바로 그 밑에 그 죽은 영주 그 뿌리는 장면도 있고 전화받으면서 그런 블루톤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색감들을 가지고 좀 조절했죠. 좀 우울한 거랑 이런 거기가 로케이션에서는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공들였습니다.
촬영 감독님, 이것만 무술감독이신 분들이겠습니다. 그 다만하게 액션 장면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준비들 하셨을 텐데요. 좀 또 이 배우들의 어떤 액션 소화를 위한 어떤 트레이닝 과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 과정은 뭐 다들 운동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정말 열심히 하면은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뭐 이런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데 이제 거의 반백살이 되셨어요. 체력은 많이 딸린데 그 체력에 비해 열정이 엄청 과다하셔서 네, 뭐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해주신 부분이고 이게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은 그 씬이 끝나야 그 준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씬이 끝날 때까지 연습을 하고 그 씬이 끝나면 또 다음 씬을 준비를 하면서 또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연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배우들이 촬영을 끝나면 뭐 새벽이건 밤이건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숙소에서도 연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홍영표 촬영관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액션 시퀀스에서 이제 속도가 빨라졌다 느렸다 하는 속도 전환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컷 전환 없이 한 쇼트 안에서 속도 변화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촬영을 하셨느라고 이제 필립 아델스님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액션을 원래 되게 스피드 있게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탑을 하면 되게 스피드 있게 하는데 사실은 너무 빠르니까 못 보더라고요. 이렇게 고속을 첫 번째 쓴 이유가 이렇게 빡치고 했는데 이렇게 봤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객들한테 저게 어디를 쳤는지 나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스타일하게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격하고 어떻게 칼을 쓰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발로 찼을 때 어느 부위를 정확하게 딱 차는지 그리고 쓰러질 때 어떻게 땅 쓰러지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속으로 해서 좀 더 친절하게 보여주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그 대신에 그런 걸 보여줄 때 샷 전체의 어떤 리듬을 생각해야 돼요. 음악적인 리듬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썼던 거죠. 템포를 조절해보는 촬영감독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리얼한 액션인지를 좀 실감납니다. 막 쑤셨다고 하길래 몸이 좀 붙지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도 관객 입장으로서 어떤 영화들을 보면 뭐가 폭 지나갔는데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돌아서면 피만 나와있고 그 맞는 법을 꼭 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보여주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 한 십몇 년 사이에 그 어떤 뭐 리얼 액션을 추구하는 영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핸드헬드로 굉장히 흔들림이 심한 액션을 많이 추구해 또 편집을 통해서 이게 너무 재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액션이 지금 오고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다만악을 보면서 이 영화가 왜 이렇게 뭔가 되게 세련되고 쿨한 느낌인지가 핸드헬드로 이제 촬영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이제 흔들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객이 좀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에 딱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신 이유는 예 핸드헬드라면 제가 관객보다 먼저 제일 먼저 그 장면을 봅니다. 떨고 찍는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그게 아니라 저는 배우의 어떤 동작을 내가 먼저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보려고 한 핸드헬드지. 그거는 트라이포시나 달리 얹어놔가지고는 이게 못 따라가니까 그 빠른 동작을 내가 몸으로 들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는 뭐 내 경험이 많으니까 그거는 절대 흔들려서 어지러우면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느끼기 때문에 그게 감정적인 흔들림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에 흔들려서 내가 못 보면 그러면 내가 다시 찍어야 돼. 현장에서 내가 핸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만 무술감독님. 네, 같은 질문인데, 기존에 이제 뭐 액션 영화들은 이제 굉장히 좀 편집이 빨라서 뭐 어떤 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객분들이 그를 좀 이렇게 딱 놓치기가 쉬운데, 다만하게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그런 액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작으로 따지면 이제 타격되는 부분이 잘 살게끔 이제 촬영 감독님이 찍어주신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것보다 이제 처음에 이제 감독님을 만나서 미팅을 할 때 리얼 액션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얼 액션은 대역으로 막 발라버리는 액션이 아니고 대역들 본인이 할 수 있는 동작으로 본인들이 감정을 끌어내서 해야 그게 리얼 액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동작을 섞어서 하기보다 배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동작 위주로 세팅을 하고 그들이 그 이 뭐 주먹 한 대를 치더라도 약간 감정을 실어주면 그게 훨씬 더 리얼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무술 감독은 이번 작품이 이제 근데 저랑 정말 호흡이 잘 맞았어요. 이렇게 서로 상의해가면서 그 아이디어가 무지 많아서 사실 그 여러분들 보지만 황정민이 총섬에서 차 유리를 뚫고 들어가는 장면 다 무술 감독 아이디어였어요. 처음에는 저게 과연 우리가 저거를 아이디어를 냈지만 저거를 정말 관객들한테 저거를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리얼하게 이게 무리 없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샷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그걸 우리가 또 관객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많은 부분 기술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 영화에. 관객분들이 이건문 무술감독님 이런 석자를 꼭 기억을 하시라는 저랑 다음 작품도 같이 합니다. 스타일러스. 호흡이 좋았어. 자, 홍경표 촬영감독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반부 그 액션 장면에서 그 촬영으로 부딪히고 난 뒤에 보면 그 왜 프렁크를 안고 이렇게 예.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이제 궁금하시다고 이제 달려라 부메랑님이 네, 질문을 예, 그 장면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 준비했었어요. 수류탄을 그 아이디어도 이제 이군봉 감독이 냈었고 그리고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니까 한국이면 그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태국에서는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실제 차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장비로 와이어를 감아서 이거를 이렇게 크레인이 실어서 돌렸었어요. 그게 근데 그 안에 고속의 그 장면은 그거는 정말 실제 이제 카메라를 그 안에 돌리고 황정민 배우가 그 안에서 실제에서 원래는 거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원래는 약간 좀 클로즈 샷으로 하고 대역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과방을 안는 초고속으로 찍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장면은 반드시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직접 한다고 그래서 직접 했었어요. 근데 첫 테이크는 약간 얼굴이 워낙 고속이다 보니 자기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번 더 했는데 뭐 300프레임으로 찍었습니다. 그거는 실제 막 그런 가짜 유리가루들을 날리고 했는데 약간 진공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원래 오케이 버전이 되게 길어요. 300코마니까 근데 그의 표정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그랬어요. 편집본에는 사실 되게 짧게 들어가 있는데 영화에는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는 되게 길어요. 그걸 계속 잡고 돌면서 표정이 예술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감정 마지막에 그 보여줄 수 있는 딸을 구하려고 하는 정말 그 마지막 남아서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그건 어떻게 다 잘 찍었습니다. 배우들하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그 표정 연기를 체크를 하시면서 또 예, 깜짝 놀랐습니다. 300코마인데 표정 연기를 잡아내더라고. 근데 그 촬영 가면 이제 그런 배우들의 어떤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그런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카메라에 이렇게 담으시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좋죠. 그리고 이 배우들은 사실은 곡성 때 이제 황정민 배우랑 같이 했었고 이정재 배우는 꽤 많은 작품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 되게 친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되게 믿는 편이라 서로 이제 되게 파이팅 있게 찍어서 이번 배우들이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사실 나는 고생하는 거 없지만 항상 뺑뺑이 돌고 육체적으로 하는 거는 배우들이라 근데 이제 배우들도 화면이 잘 나오고 이게 잘 나오니까 되게 몸을 안 사리고 열심히 했었어요.
되게 파이팅 넘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만 무술 감독님. 네, 그 레이가 방콕에서 벌이는 이제 액션 가운데 이제 셔터가 내려지고 태국인들하고 벌이는 격투가 있습니다. 그 레이랑 캐릭터를 관객에 각인시키는 어떤 첫 번째 액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장면 액션 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라고 서스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뭐 에피소드는 뭐 기사가 많이 나가서 원래는 이제 안 보여주려고 했던 장면을 네. 보여주기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야 이제 인남하고 레이랑 대립 관계가 정확하게 이제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보여줄 거면 레이라는 캐릭터를 정확하게 처음에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정재 배우가 저쪽에서 이제 체육관으로 저를 만나려고 이제 쫙 걸어오는 그 모습이 약간 날것의 야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슬렁 어슬렁 걸으면서 오는 게 약간 표범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저거를 저런 모습을 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뭐 컨셉적으로는 인남은 약간 20년 동안 훈련받은 뭐 요원의 컨셉이라고 치면 레이는 약간 이제 타고난 싸움꾼의 캐릭터를 잡아서 약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빠르고 그러니까 반응되는 그게 몸 동작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여러 가지 쓰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시그니처 칼 하나만 써서 뭐 약간은 야수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 저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제 인남은 이제 기술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그런 실력을 가진 캐릭터이고 레이는 본능적인 어떤 상황군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일단 컨셉은 그렇게. 예, 그 레이 샤타시는 정말 중요하게 찍었으면서 촬영하는 입장에서 레이 조명, 빛, 그다음 공간, 인물의 캐릭터를 처음 그동안 앞에서는 사실은 칼 만들었지 실제 사례나 싸우는 장면이 없었어요. 황영민 씨는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시퀀스도 있고 제일 시작부터 목 졸라 죽이는 장면도 있고 레이가 첫 액션을 하는 거라 이 그 씬은 전체적으로 코로그래퍼 합을 짰지만 그 리듬을 정확하게 해서 되게 좀 음악적으로 그 다음에 고속과 거기가 처음으로 고속 발차기 고속 들어오고 칼 비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리얼하게도 테이크 길게 그냥 콕콕 나오면서 되게 좀 더 그 씬이 되게 세게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러면 이상하나? 죽이대 정말 좀 이게 좀 뭔가가 좀 시그니처가 되게 찍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되게 인물 등장에서부터 샷다를 닫으면서 얼굴 클로즈에서 그 샷다를 멀고 빛이 다시 딱 닿는 것까지는 조명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런 어떤 템포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3일을 찍었습니다. 정재가 욕했어요. 샷다 너무 끝이었는데 3일 동안 액션 찍었다고. 이것도 잘 나와서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네. 저는 그 장면 보고 샷다 머니 딱 이렇게 다치고 난 뒤에 벌어진 액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런 야수가 어떤 우리에 갇혀가지고 어떤 먹이를 뭔가 사냥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강렬했던 네, 합을 잘 잡고 그 합을 네. 제가 카메라로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배우가 연습을 해서 삼박자가 다 잘 맞아서 재밌게 나온 겁니다. 네. 네, 홍길부 촬영 감독님에게 또 질문입니다. 그 해가 떨어지는 순간에 빛의 광선을 위해 한 장소에 답사를 뭐 네 번이나 하셨다는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빛의 색상이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좀 작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눈누님이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제가 해뜨 기전하고 해 지고 난 다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매직아워를 그러죠. 근데 그건 뭐 답은 없고요. 그냥 그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가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가 떨어질 때 시간대라든가 그림 그 해가 있을 때는 또 어떤지 그거를 미리 사진으로 계속 찍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사진을 찍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하고 카메라를 어디다 놓을지 그리고 이 촬영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니까 이거 톤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거는 뭐 계속 카메라 들고 거기 가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는 편입니다.
그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뭐 방콕에서 촬영해서 한 3개월 정도 기간인가요? 네. 3개월이면은 아무래도 그 좀 우기 시즌이 좀 겹칠 것 같은데 날씨가 이제 아무래도 그 뭐 매일 어떤 스콜 현상도 있었을 테고 좀 날씨에 대한 어떤 영향은 혹시 없으셨는지? 아니 우리가 스콜을 피해서 갔어요 작년 그 스케줄을 맞췄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 짓고 네. 스콜이 끝날 때쯤에 방콕 제가 방콕은 15년 전에 태풍으로 한 3개월을 촬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콕이나 일본인 방콕 같은 데는 저는 뭐 별로 되게 즐기면서 찍었습니다. 이 영화를 한 이유는 방콕 가서 했습니다. 기생충제 너무 세트에서만 찍어서 80%를 세트에서 전주에서만 찍어서 좀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영화 보면서 뭔가 이렇게 확 그 방콕의 뜨거운 열기가 화면에서 막 돌아가서 영화를 이제 분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즐겁게 즐겁게 진짜 거짓말 안 되고 저 너무 즐겁게 지고 싶어요. 진짜 하루 8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네. 자 이공문 무술 감독님 어떠셨나요? 아 방콕이요? 예, 그 똑같은 질문입니다. 방콕.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더운 예. 지역인데 뭐 아무래도 날씨.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체력적으로 배우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뭐 마찬가지인데요. 날씨가 더워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추우면 많이 다치거든요. 이게 뼈가 얼어가지고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근육들이 다 야들야들해져가지고 잘 안 다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촬영하기에는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훨씬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마찬가지로 너무 즐기면서 하루 8시간밖에 촬영을 안 하면서 많이 놀면서 촬영했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 이렇게 현장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무술 감독님이 방콕 현장에 계속 이렇게 합류를 하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무술 감독님이 그렇게 현장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하진 않잖아요. 네네. 네, 그분들은 바빠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딱 한 작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진할 수 있었던. 네, 그럼 제가 계속 있으라 그랬어요. 네, 자, 성경표 촬영 감독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극 중에 이제 뭐 어떤 슬로모션, 뭐 이렇게 롱테이크나 뭐 어떤 색감과 어떤 액션 장면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촬영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액션 장면 촬영 시 어떤 방향성을 두고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촬영을 하셨나요? 라고 바이코디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신선 이 액션 장면이 좀 신선했으면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새로운 느낌. 좀 뭔가 이렇게 쿨한 느낌? 좀 그런 게, 저도 원래 옛날 홍콩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정서가 살짝 담겼으면 했었어요. 조금 스타일 있는 옛날 홍콩 영화, 특별상 뭐, 영문색 이런 것처럼, 지금은 그런 거에 약간 오마주도 있고, 몇 개 장면들은 있으면서 사실 고속, 뭐, 탁, 처음에 뭐, 얼굴 돌려보고 이런 게, 약간 옛날 홍콩 영화에서 했던 거였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지금 뭐, 이 배우들이 하니까 또, 이 시대에는 또 다르게 좀 느껴졌었고 그런 면에서 좀 정서적으로 액션 영화지만 정말 한땀 이렇게 되게 공들여서 찍어서 보시는 관객분들한테 좀 허투루 보이지 않게 정성들여서 좀 스타일 있게 좀 완성을 하고 싶었었어요. 옛날 지금 뭐 홍콩 영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방콕의 모습이 나올 때는 저도 이제 태국을 좋아해서 여행을 자주 갔었는데 좀 방콕의 모습이 제가 이렇게 보는 방콕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좀 옛스러운 느낌의 예. 그런 게 강했는데 혹시 뭐 예, 그쪽으로 찾았어요. 좀 더 오래된 좀 그 간지가 있는 텍스처가 좋은 왕가이가 많이 좋아했다는 그 여관도 있고요. 그 텍스처가 되게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선정을 했었어요. 좀. 그러면 그 세트 촬영 없이 거의 다 로케이션. 실제 이제 물론 시장 엑스트라들이나 이런 거는 세팅을 하고요. 실제 이제 건물 전체를 우리가 썼죠. 그 거리도 자신 찍었던 거리도 그 거리 전체를 우리가 세트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폭파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기는 네. 네. 거기도 이제 전체는 네.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죠. 태국 약간 외곽인데 거기만 가능한 데입니다. 그게 뭐 어떤 차량이나 이런 협조는 잘 예, 네, 그 다 전체 블락해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게 헐리우드랑 좀 비슷합니다. 거기. 한국에서 어렵다는 건 어떤 의미? 일단 그런 공간을 찾을 수도 없고요. 여기는 네.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에어리어를 우리가 섭외한다는 그런 에어리어 자체가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럼 이것만 무술 감독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액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질문인데요. 엘리베이터, 긴 복, 또 계단, 자동차 등 어떤 깊이와 높이, 크기가 다른 공간에서 액션이 이루어지는데 각 공간에서 어떤 액션을 관객에게 어떤 물주가 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롬님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공간도 공간인데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이 스타일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차이점을 굳이 뒀다기보다는 인나마오 레이의 캐릭터를 먼저 스타일을 잡은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들이 이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약간 정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차이점을 줬다기보다는 뭐 스토리상의 차이점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쫓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하는 액션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찍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좁은 공간일수록 액션을 또 길게 하면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약간 한 동작 한 동작을 하더라도 뭔가 강렬하게 심어줄 수 있는 동작으로 약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마디 하면 공간은 액션하고 되게 밀접했어요. 이 영화의 로케이션 스카우팅 액션 버리전인 장소는 컨셉이 명확했습니다. 조그만 공간인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레이 셔터도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사키 그 안에서 벌어지다가 밖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부터는 로케이션, 그 다음에는 양아오 마을이라는 탕 터진 곳에서 액션을 벌입니다. 총격 액션을. 그거는 다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공간에 대한. 항상 액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공간이 계단이든 골목이든 스피든 그 안에 벌어지는 액션에 차별화를 두고 좀 더 계속 공간이 달라지면 결국 액션이 달라지니까 그거는 이제 공간 컨셉 초창기에 이미 그렇게 공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술 감독이 그 안에서 맞는 그런 액션들을 짜 나간 거죠. 관객들한테 쾌감을 주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밖으로 터져 나가게끔 그런 설정은 미리 해놨습니다. 계산되어 있는 거죠. 네. 좀 더 시원한 걸 나중에 보여주려고. 네. 그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액션, 네, 격투를 하다가 이제 총격이 벌어지는 그 액션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세트로 아니요 실제 공간에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카메라하고 저만 들어가서 찍은. 보통은 그렇게 좀 더 넓게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네, 보통 네. 이제 세트에서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 영화는 절대 세트에서 안 찍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나는 몸이 조그매서요. 구슬탱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반사에 나오는 나만 어떻게 좀 처리를 했었고요. CG로 그 실제 공간에서 찍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런 한계를 돌파할 때 좀 더 관객들한테도 그 좀 더 확실한 느낌이 나고 그 엘리베이터 시퀀스가 되게 중요했어요. 초반에 그래야 그 영주가 도망갈 수도 없는 눈앞에서 살인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원래는 이런 데서 하려 했는데 그러면 영주가 도망갈 수도 있게 돼서 그런 좁은 공간 안에서 다행히 무술 감독이 좀 파워풀하고 스타트 있는 그 합을 만들어줘서 저는 그냥 구석탱이 숨어서 찍었습니다. 무술 감독님 어떠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공간에서 무술 어떤 그 연출이 좀 쉬우실 텐데 이게 실제 그런 공간에서 이제 고집을 하시면은 어떻게? 반반인데요. 넓으면은 넓은 대로 할 게 많아요. 근데 좁으면 좁은 대로 약간 좀 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장단점은 있는데 이제 좁은 공간일수록의 장점이 이제 아기자기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동선도 길어지고 뭔가 이제 카메라 워킹도 길어지고 하니까 약간 루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하면은 관객들이 이제 바로 앞에서 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가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예, 그 장면이 사실은 액션보다도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자꾸 신세계랑 비교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영주라는 그 여자랑 헤어지게 되는 동기인데 그 앞에서 살인을 하는데 눈앞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그대로 그냥 노출돼서 이남이 보여주기 싫었던 살해 장면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게 핵심이었지 그 안에서 어떤 액션, 스타일 있는 액션보다는 영주가 본원 앞에서 살인을 한다는 그 키 핵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남이 보게 되는 마지막 영주 얼굴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떠나버리는 네.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 때문에 엘리베이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그 아무래도 이제 실제 엘리베이터의 어떤 좁은 공간인데 이 신이 완성되기에 어느 정도 촬영을 하신 건가요? 6시간? 6시간 정도? 일산 우리 집 옆에서 찍었어요. 우리 일산 집 일산에서 찍은 거 많아요. 저 멀리 가기 싫어서. 6시간 동안 배우분들 예. 아니 회차를 하루밖에 안 줬어요. 예, 회차를 지하철 예, 찍고 하루만 찍었어요. 뭐 엘리베이터서. 아니 무술 감독님은 이렇게 이 영화에서 그렇게 이 멋진 액션을 이렇게 연출하셨는데 어떻게 다소곳하게 부스러웠어.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이라서. 네. 자 그럼 나도 한국에서 GV가 처음이야. 봉준호랑 해본 적은 있어. 지구는 정말 특별한 겁니다. 그 인물보다 많이 이제 지구에 다니시니까 보통 이제 감독님 배우분들하고 많이 하시지 이렇게 또 촬영 감독님을 뭐 무술관에 모시고 하는 일은 이렇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예, 저도 이거 처음입니다. 정말 지금 옆에 계신 분은 레전드입니다. 홍길별 촬영감님 옆에 계시니까 좀 이렇게 뭐 진행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좀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설레는 또 그런 좀 감정이 있거든요. 얼굴이 아마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북도신에 나와서 이제 그 레이와 이제 인난이 앞으로 첫 번째 대결인데 그 역시도 이제 실제 있는 공간에서 어떤 벌어지는 액션인데 네. 그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어떤 액션들에 대해서 네. 무술 감독님이 먼저 말씀을. 이 처음에 이제 총격 액션을 하기로 했었다가 제가 공간에 헌팅을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관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황정민하고 이정재가 몸빵으로 싸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멀리서 총을 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딱 봤는데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조금 약간 이제 다양한 액션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근데 그게 이제 흔쾌히 받아들여져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공간에서는 뭐 이렇게 좀 무술의 어떤 액션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아니 이게 계속 좋은 공간이 똑같아서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보다는 뭐 조금 이제 다르게, 약간 다르게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가 정말로 처음으로 레이하고 인남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첫 관객들이 이들의 싸움을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하나만 하지 말고 이제 칼로도 하고 주먹으로도 하고 몸빵으로도 하고 하면은 약간 재밌을 것 같은 생각에 뭐 컨셉 잡아서 그냥 합을 찬 건데 이걸 잘 찍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사실은 액션이 있지만 액션이 아니라 그 사키드 호텔은 인트로는 사실은 전체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유이랑 인남이 올라오면서부터 입구에서 올라오면서부터 많은 일이 벌어지죠. 애 찾고 이러다가 다시 오고. 그 공간 안에서 애를 구출해 나오려고 그러다가 레이가 들어와서 그
유일함 있는데 거기 애들을 인남이 살해를 하게 되고 처음으로 유희 앞에서 그 다음에 그 애를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서 레이가 들어오고 이게 막 엉켜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영화에서 그리고 싸우다가 인남이 다시 유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인남은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이게 거대한 한 덩어리의 시퀀스입니다. 이 전체가 사실은 인남이 그 중에 레이와 인남은 그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그 둘이가 첩 딱 부딪히는 거기가 다시 제2라운드 유희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 다시 한 라운드 더 진행하는 그런 라운드별로 정리를 해놨었어요. 템포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들 다 액션도 이제 액션으로 치면 저 샷다 다음으로 딱 전개되는 그래서 거기서도 인남이 먼저 총 칠 때 고속이 나옵니다. 사실 짧게 인남이 두 명을 죽이는 장면에서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빠르게 고속을 살짝 보이고 거기도 이제 약간 전조를 깔아서 그 다음에 레이와 인남이 붙을 때는 정말 옛날 영화처럼 찍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딱 둘이가 붙어서 고속으로 딱 이렇게 칼 들고 막 멋있게 좀 되게 멋있게 찍고 싶었습니다. 멋있게 찍힌 거죠? 네. 눈들이 너무 좋아서 그때 찍으면서도 얼굴 클로즈업이 정말 좋은 배우들이라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 촬영하시면서 배우들의 어떤 얼굴을 보시면 그 네. 네, 느낌이 뭐죠? 얼굴이 좋다는 건 어떤 아 눈빛 핏발선 그 눈빛들 황정민 씨 뭐 이정재도 그렇고 정말 살기가 확 느껴지니까 카메라 했을 때 클로즈 네네 그 저희 이제 영화 볼 때는 사실 이제 뭐 아주 풍경이 좋거나 이런 장소를 기억을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다만화 같은 경우는 이 장소가 바뀔 때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금 이제 그 복도신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계신데 첫 번째 복도신이 나올 때 보면 이제 여자가 이제 저기서 걸어오고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화면이 조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이 복도신이 나올 때에 사실 그 어떤 촬영의 어떤 그 앵글만으로도 뭔가 어떤 긴장을 주는 이 안에서는 무언가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촬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거기가 바닥 텍스처랑 이런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텐션을 주고 싶었었어요. 딸 그거 딱 얘기할 때 거기서 그 전 장면이 되게 황정민이 얼굴이 되게 이제 딸이 살았다는 걸 딱 아니까 클로즈 빅클로즈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은 반드시 좀 와이드로 어느 복도 거기가 그래서 카메라도 정상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서 좀 더 텐션 그 다음 장면은 조금 더 발라지고 그 다음 장면은 다시 정상으로 오면서 이렇게 그 공간을 다 보여주고 싶었었어. 나중에는 거기에서 액션이 벌어지지만 지금 이 공간을 관객들한테 소개시키는 정보적인 것도 있고 어떤 공간인지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찍었었어요. 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 저희 뭐 관객들 입장에서 우리 영화 볼 때 이제 막 이렇게 아 영상이 좋구나 이렇게 보통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저는 이번 다만악에서 어떤 장소의 어떤 변형이 될 때마다 이게 촬영이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나중에 혹시 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장면들이 변화가 될 때 한번 보시면은 그런 어떤 화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막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기울인다는 게 단순히 기울인다고 해서 어떤 뭔가 어떤 텐션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킬은 제 느낌인 거죠. 그날 카메라를 네. 잡을 때 되게 그 순간순간에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되었다가 같이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잘 알지만 좀 시간이 어떨 때는 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장면이 반드시 이렇게 찍고 싶다라고 어느 정도 머리에 생각을 하고들어요. 그 바닥 색깔도 그렇고 색채도 되게 붉은색, 약간 자주색 계열의 반질반질한 좀 그러면서 이렇게 텐션이 있는 색감도 그렇고 좀 무거운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어느 정도는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본능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네. 자, 이거는 수감 님, 그 이번에는 이제 그 총격전에 또 뭐 자동차가 부딪히고 이제 액션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전에 비해서 좀 스케일이 커지면서 과격하게 나오는데 그 어떤 연출에 대한 액션의 구성에 대해서 구성은 간단
구성은 간단했습니다. 인남은 유민을 목표로 한 게 잊혀져서는 안 되고 레인은 인남을 쫓는 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시퀀스였기 때문에 구성은 이제 출발은 거기서 한 거고 이제 저기가 이제 뭐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뭐 넓은 공간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이제 작은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로 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거기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자동차를 가지고 다치마리처럼 액션을 하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 감독님하고 거의 매일 회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바뀌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워낙에 이제 스태프들의 이 손발이 그때는 거의 진짜 잘 맞아 떨어질 때였거든요. 영화 촬영의 거의 후반부라서 그래서 아마 바뀌는 부분도 바로바로 적응을 해서 촬영을 한 거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전쟁 영화도 찍었고 있어서 사실 컨셉이 명확했어요. 이렇게 총 들고 나오는 순간 마지막엔 정말 시가전처럼 리얼하게 차 받고 나서 다 내려서 위쪽하고 막 거리에서 할 때는 정말 리얼 베이스로 되게 카메라도 격렬하게 막 핸드헬드지만 그때는 망원 렌즈를 써서 내가 흔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빠르다 보니까 저절로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되게 망원 렌즈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관객들한테 좀 더 현장감이 나게 좀 더 그런 어떤 리얼한 느낌들이 베이스나 시가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뒷부분들은 좀 그 카메라는 그런 식으로 좀 액션에 맞게 좀 구성을 했었어요. 그 이전에 액션을 이제 실내에서 벌어지는 액션, 이제 야외로 나와서 이렇게 크게 이제 액션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실내 나오면 일단 편하죠. 좀 더 스피드 있고 좀 더 이제 그때쯤이면 영화가 이제 뒷조반이라 저도 이제 그냥 하는 액션 재미없어서 이때부터 이제 차 타고 한번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배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달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멈출 줄 끝까지 달리는 게 이 영화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 치고 나가서 그 다음에 한번 그 다음부터는 총 막 갈게 되고 빵빵 터져야 나도 시원하거든요. 그래야 관객분들도 시원하고 네. 그런 리듬을 가지고 그 전체를 구성을 했죠. 네. 감독님하고 보통 이렇게 GV를 하면 조용한데 촬영 감독님, 무술 감독님 하니까 굉장히 어떤 현장감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무술 감독님 어떻게 총기류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선정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경특이 사용하는 총을 선택을 했고 인남이 잘 다루는 거는 요즘에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글락 17이라고 보통 요원들이 사용하는 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했고 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무차별 사격이 일단 컨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관총, 산탄총, 수류탄을 다 들고 이렇게 다 부수러 간 거이지 않나. 뭐 총격 같은 경우는 그래야 이제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총소리가 거의 거침없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시원했으면 썼던 뭐가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는 다 공부 실제 탄을 썼습니다. CG가 없습니다. 실제 다 갈겼습니다. 진짜. CG 싫어합니다.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탄피가 막 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그 왜 우리 CG 많이 들어간 영화 보면 처음 볼 때는 막 와 했다가 한 1년 2년 지나서 보면 뭐지? 막 이런 게 눈에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5년, 10년 지나서 보게 되면 너무 그게 CGT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담아나가 그걸 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더 가치가 있는 그럼 저는 옆으로 탑피가 티가 나가야 됩니다. 청소면 불만 CG로 번쩍번쩍 하는 거 전 되게 싫어요. 그 이제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 그 시장 같은 곳에서 질주를 하면서 인남이 이제 점프를 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에 대한 구성은 거기도 역시 실제 있는 장소 장소에서 실제로 찍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남이 계속 뭔가 처절하게 유민을 쫓았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뭐 디테일하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남은 충분히 총 한 발로도 레이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가볍게 타격을 입히고 그 다음에 총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왜
네, 메이한테 들어야 될 말이 있거든요. 죽여버리면 유민이 어디 있는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약간 디테일한 설계를 했었던 것 같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총을 한 발 쏘는데 그것도 타격 이렇게 뭐 중상 경상 정도를 입히는 정도지, 그게 이제 중상을 입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뭐 이렇게 막 뭐 약간 이런 추격전이 없었는데, 그것도 또한 아 인남이 뭔가 계속 처절하게 뭐 레이를 쫓았으면 좋겠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셨을 때 인남이 찬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딱 들어갔을 때 혹시 왜 들어갔을까, 멋지게 보여서 그렇게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진짜 아이의 행방을 위해서, 웃기 위해서? 뻥치지 마. 네. 그냥 그 신 찍을 땐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일단 보는 사람한테 그냥 보다가 헐 대박 이 정도 느낌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객의 허를 깨는 게 중요했어. 이렇게 거기서 서로 그리고 이건 되게 화면 왼쪽에는 항상 정재가 있고 화면 오른쪽에서 이쪽은 항상 이남이 싸웁니다. 그건 제가 계속 건사 아키도 호텔에서도 그렇고 그 마지막 둘이 총격전 할 때도 그렇고 차이 받기 전에도 그렇고 그런 방향성은 끝까지 인지를 했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추적할 때 체이스 할 때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항상 그거는 계속 견지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이가 빡빡빡 쏘는데 관객들이 총 쏠 때 뭘 기대하겠어요. 달려오는 총에 쏠 때 뛰어들어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그때 이제 그 장면을 그래서 관객의 약간 상상을 깨는, 그래서 초고속으로 썼어요. 말 그대로 인남이 딸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지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인남 때문에 그 뒤쪽에 300프레임 고속을 두 번 쓴 거예요. 딸 때문에 뒤에 그 끊는 장면에도 300프레임을 썼었고요. 그래야 그 동작들도 잘 보이고 그 딸을 구하려는 인남의 어떤 몸 액션 이거를 좀 더 잘 보여주려고 행동을, 그래서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 점프할 때 들어갈 때는 어떤 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게 이제 분리 촬영을 한 건데요. 근데 저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와이어를 써서 한 건 아니고 인남이 직접 뛰었어요. 인남이 직접 했어요. 전현민 배우가 앞에 매트 깔아놓고 실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매트를 지우고 이제 합성 촬영을 한 거죠.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를 합쳐가지고 찍은 영상인데 실제로 차 높이까지 뛰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기술적으로 재현하기 되게 힘듭니다. 나중에 얘기해드리겠지만 정말 저 고심해서 찍은 겁니다. 제가 차영감독님 지금 나중에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는 건 한 번 더 지금 기술적인 거라 저게 되게 저런 걸 미리 다 공개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네. 아, 예. 당연하게 흥행이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방콕에서 이제 태국에서 거의 한 80% 이렇게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태국 현지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참여를 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픽 올라온 걸 보면은 그 현지 이제 어떤 스태프들과의 어떤 작업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 부분 이렇게 말씀을. 저는 뭐 제 말이면 다 잘 듣습니다. 사와디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그냥 사와디카 사와디카 화날 때는 사와디카 그냥 그걸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 현장에는 어떠신가요? 그 한국 스태프들과 어떤 태국 스태프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차이나. 아니요, 이번에는 촬영팀은 촬영팀만 가서요. 그리고 거의 내가 그쪽 조명, 개퍼, 뭐 그립팀, 스턴터 이쪽은 다 태국 애들을 써서 네. 미스팀도 한국의 키스템만 가고 그래서 다 태국 스태프들이라. 근데 뭐 영어도 하고 해서 다 편하게 재밌게 잘했어요. 태국 사람들 되게 좋아요, 진짜로. 정서롭고 한국 사람이랑 좀 비슷해요. 작업의 어떤 차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 거고? 전혀 없죠. 네. 약간 더 할리우드 같아요. 더 이게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거기는 네. 헐리우드 영화들이 와서 많이 네. 찍기 때문에 네. 시스템 자체가 헐리우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촬영 감독님, 아, 무술 감독님 어떠셨나요? 저희 이제 무술팀 얘기를 해드리면, 네, 그 태국 무술팀하고 저희 한국 무술팀하고 따지면 이제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된 건데, 보통 보면 이제 헐리우드에서 우리나라에 촬영을 와도 저희 한국 스턴트맨들이 거의 자존심 걸고 일을 합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왜냐면 그게 프라이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입장으로 이제 태국을 갔는데 태국 선트맨들이 똑같이 우리한테 자존심을 걸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몸을 쓰는 입장에서 몸을 사린다는 건 스턴트맨들한테 약간 치워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몸을 안 사려고 얘네들도 몸을 안 사려고 해서 거의 경쟁 붙듯이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계단에 실제 막 구르고 어우 저 너무 그래서 좀 행복했죠. 저기 쳐맞고 떨어지는 애들 진짜 쳐맞고 떨어지니까 오. 네. 아, 그 프로덕션 관련 질문은 이제 박 감독님이 남겨주신 질문을 예, 조금 이렇게 참고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홍구비 촬영 감독님은 그 데클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그 영화를 사랑해서 영화 촬영과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공부하고 싶은 싶지만 좀 방법을 몰라서 애를 태우는 영화 세네 경우 관객에게 좀 현실성 있는 조언과 뭔가 방법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촬영 문제 시작하는 네.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요. 뭐 영화 많이 보고 그냥 일단 되게 좋아해야 되고 영화는 저도 뭐 매일 독학으로 했고요. 영화 자체를 즐겨야 되고 이 직업 자체를 뭐 정말 영화 일단 영화를 좋아해야 되는 게 베이스입니다. 너무 미치도록 좋아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때가 많은데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러려면 이 영화가 좋아야 돼요. 그거는 베이스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게 없네요. 네. 이거 뭐 무슨 감독? 자기 스타트도 그래? 네? 스타트들. 네네네. 아,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네. 네. 그 시간이 지금 금방 이렇게 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남기는 말씀을 좀 전해 듣겠습니다. 홍길표 전입니다. 예, 하여튼 다마락 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좀 시원한 좋은 영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약간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이제 보시고 이제 후기들 꼬박꼬박 남겨주시고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또 인스타에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학은 사실 몇 년에 한번 제가 굉장히 좀 오버를 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일종의 뭔가 뻔뻔질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데 이번 영화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익스트림 무비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정말 익스트림한 영화가 다만하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레전드 홍경표 촬영 감독님 그리고 이제 신성으로 부상하시는 이방문 무술 감독님에게 큰 박수! 감사합니다.